요거를 세리만 너무 세게 해놔갖고. 우리와 남자 보글보글보글 맛있겠지?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다고? 밤에 그거 뭐 보이냐? 진짜 안 보이네 아빠 말대로. 안녕 프리들, 오랜만에 브이로그. 저는 이제 지금 몇 시냐면 7시예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요. 네, 주말 교통상황 알려드립니다. 저기는 차가 엄청 막히는데 제가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이 정도면 쌩쌩 달리는 정도 아닌가요? 여기 맨날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찮네. 힘이 없는 건 이해해주세요. 밥을 먹으면 힘이 살아날 거예요, 이제. 얼굴 체크. 여기가 포토존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밝았다고, 여기가? 난 맨날 모르고 다른 데서 찍었잖아. 프리미들, 나갔다 올게요. 마스크 필수. 안녕. 안녕 프리미들, 다음날이 되었어요. 갑자기 어제 제가 밥 먹으러 간다 했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배가 아픈데 오늘 또 요리할 거거든요. 5시인데 이제 첫 끼를 먹을 거예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화장하는데 막 손 떨리고 그랬거든요. 빨리 밥 먹을 거예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랑 한우를 구워 먹을 거거든요. 기대되지 프리미들아? 캬! 그리고 아침에 아까 일어나가지고 마트를 갔다 왔거든요. 짠, 요 두부랑 짠 버섯이랑 양파는 집에 있고요. 감자도 집에 있고요. 아니 며칠 전에 엄마가 왔다 갔는데 엄마랑 해먹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어. 과연 엄마랑 똑같은 맛이 날지. 그리고 아까 상추가 집에 있어갖고 그냥 안 샀는데 약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먹어야 되니까 씻고 올게요. 근데 이제 감자를 깎을 건데 제가 깎아보긴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한 번 하다가 엄마는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프링이들아 지금 매우 떨린다고. 막 이거 감자 너무 무서워 이거 하는 게. 뭔가 손 베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 양파는 다 준비해놨지 방금. 양파는 아주 빠르게 제가 깎을 수 있거든요. 저 그런 여자거든요. 이번 요리도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도 은근 잘 깎죠? 이거 이렇게 됐어. 역시 혼자 하면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내가 서울 혼자 올 때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면서 막 걱정 억수로 많이 했는데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엄마 있을 때 해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깎았다고. 근데 깨끗하게는 안 되네. 그 이제 버섯을 해볼 건데 이거 어떻게 뜯는 거고. 이거를 세리만 너무 세게 해놔갖고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위에도 버리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된장찌개 할 건데 이거. 아, 알겠다. 레시피 완료. 오케이, 알았어. 일단 버섯은 요 밑에 이상한 거, 징그러운 거를 버려. 그 다음에 버섯을 그냥 뭐 대충 내가 먹을 거니까 대충 자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호박을 넣으라는데 저 호박을 어차피 안 먹거든요. 근데 색깔 때문에 넣으라고 하네? 넣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안 먹을 거거든요. 그냥 안 넣어도 되겠지, 프랭이들아. 역시 답정너였어, 그러면. 그리고 그때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두부를 요 통에 담아가지고 요리에 그냥 쓰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뭔가 전문가 같지 않냐고. 이거 안 잘라졌어요. 난 초보라서 안 되나 봐. 도마에 놓고 그냥 조용히 썰어야겠다. 괜히 나댔지 뭐야. 이렇게 제가 짠 이렇게 깍두썰기 했거든요. 잘했죠. 지금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일단 육수를 내고 있어요. 요렇게 기다려야 돼, 프링이들아. 이제 다시 육수를 냈고 된장을 풀어볼 거예요. 나 된장찌개 처음 끓여보잖아. 한 요 정도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했나? 물이 뭔가 조금인 느낌? 혹시 모르니까 물을 조금만 더 넣어보자. 이제 감자를 넣어볼게요. 감자부터 넣는 거 맞겠지? 이리 와.
감자. 아, 호박을 엄마가 넣으란 이유를 알겠다. 파란색이 있어요, 좀.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이제 양파도 넣어보겠어요. 아, 버섯? 버섯 먼저 넣을까? 두부가 맨 마지막 아니에요? 사실 나도 잘 몰라, 분위기가. 저의 레시피는 따라하지 마세요. 양파도 같이 넣어볼까, 그냥? 지금. 고춧가루 한 요 정도? 보글보글보글. 이제 두부도 넣어줄게요. 맛있을 것 같아.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을까? 요 정도로. 찌개는 좀 더 졸이고 있어요. 감자가 덜 익은 것 같아가지고. 짠! 한우를 샀어요. 이거를 이제 구워볼 건데. 아, 너무 맛있겠지 않냐고, 프랭이들아. 지금 첫 끼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겠다. 어, 다 쏟을 뻔했어. 이렇게, 짠! 맛있겠죠? 찌개를 이제 들어올게요. 짠! 요거는 생치살.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만든 쌈장이랑 김치. 그리고 요거는 햇반. 그리고 여기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 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잘했죠, 분위기들아. 이렇게 이제 고기를 구워볼게요. 오, 맛있을 것 같지 않냐고. 근데 왜 치익 소리 안 나지? 좀 기다려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나 봐요. 네 개를 해볼까?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왜 치익 소리 안 해, 이거? 잠깐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니?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일단 고기부터. 오,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지, 이거지. 역시 고기. 역시 난 고기를 먹어야 돼. 저거 한 팩 더 살걸. 찌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랑 같이. 다 흘렸어. 대박. 진짜 나 요리에 소질 있다니까. 찌개 미쳤는데요? 와, 된장이 맛있어서 그런 건가? 이걸 본 프린이들은 빨리 마트에 가서 한우를 사오세요. 너무 맛있어. 아, 찌개도 미쳤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다고? 이제 쌍추 쌈을 먹어보자, 프린이들아. 근데 쌍추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몇 개 못 먹을 것 같아. 그 머리카락이 바쁜 것 같다, 이거. 걸고 치는 이 머리카락. 이렇게, 아. 맛있어. 이거는 진짜 미쳤다. 프랭이들아, 제가 배가 아프다 했잖아요. 어제 병원 갔을 때도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았거든요. 이거 고기 4개 굽고. 밥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려고요.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한데 배가 아프니까 그럼 찌개라도 조금 먹을까? 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쫄려. 전 쫄보거든요. 어릴 때는, 지금 제가 24살이잖아요 근데 한 22살까지는 아파도 그냥 내 몸 생각을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아프면 좀 걱정이 된다 해야 되나? 왜냐면 크게 아프면 일도 못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일에 지장이 가니까. 왜냐면 우리 프랭이들이랑 소통을 못하잖아, 내가 아프면. 그래서 난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 우리 프랭이들이랑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나는. 근데 뭔가 이렇게 요즘에 일상 브이로그 안 올린 것 같아서 소소한 거 막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뭐 소소하게 뭐 내가 집에 있으면서 하는 거 다 할 거거든. 너무 소소할 수 있어. 그냥 이 밥 먹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산책, 오늘 산책도 갈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밤에 산책 가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맨날 저는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 보면은 거의 사진도 집에 있는 거거든요. 집에 맨날 저 핑크 소파에서 찍잖아요. 답답하고 하니까. 밤에 한강에 이따가 산책하러 가자, 프랭이들아.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를 바로 할 거예요. 지금 설거지가 근데 좀 쌓였어. 뭐 했다고 지금. 내가 뭐 했다고 이거 설거지를 쌓였는지. 아, 배 아프고 배부르고. 맞다, 약 먹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하고 약 먹어야 된다고 꼭 말해주세요, 프랭이들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이가?
대충 입모양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죠, 부모님들아? 우리는 뭐든지 소통 가능한 여자들이니까. 산책을 갈 거예요. 한강으로. 어쩌다 보니 빨간색으로 맞췄지 뭐야. 내일까지 빨간색. 토끼굴을 지나면 한강이 나오거든요. 저기 보이냐고. 그리기들아, 깨잉. 방금 아빠랑 통화했는데 브이로그 찍는다니까. 낮에 다른 걸 찍어야지. 밤에 그거 뭐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잘 보이죠? 짠. 근데 지금 여기 밤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찍기가 부끄럽다. 근데 진짜 안 보이네, 아빠 말대로. 가끔은 나 안 봐도 되잖아, 브이로그들아.